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이슈를 작성할 때그 이슈를 좀더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문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크다운은 HTML과 비슷한 것인데요. HTML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보를 표현하고 또 정보를 어떤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뮤직 에디터와 같이 아주 리치한 형태의 아주 편리한 형태의 에디터가 없어도 빠른 속도로 포매팅된 어떤 형식을 갖춘 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마크다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이 깃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깃랩에 있는 위키를 쓸 때도 마크다운을 쓰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위키 시스템 또는 깃랩 바깥쪽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서도 이 마크다운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크다운을 익혀두시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New Issue로 해서 새로운 이슈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목은 그냥 아무거나 적겠습니다. 버그 수정이라고. 이런 식의 제목은 나쁘죠. 예,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레벨은 대충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etai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부터 이 텍스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작성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버그 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하고 싶어요. 버그 1, 버그 2, 버그 3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제가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점이 붙은 형태로.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은 되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시각적인 표시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요것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 샵이 아니고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별표 그리고 별표, 별표 이렇게 텍스트 앞에다 별표를 입력하고서 제가 세이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했나 보네요. 자, 앞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Save Chang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앞에 예, 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들이 리스트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항목이 순서가 있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앞에 숫자가 자동으로 1씩 증가하는 형태의 리스트면 더 좋겠죠. 자,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디트를 하고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별 대신에 숫자를 적는 겁니다. 자, 1점, 1점, 1점. 그리고 이것을 Save Change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항목들이 나타나고 앞에는 제가 입력한 것과는 다르게 숫자가 1씩 증가하면서 저것들이 같은 목록이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크다운은 보시는 것처럼 HTML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어떤 문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크다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에디트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크다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 문서가 필요하겠죠? 자, 이 밑에 보시면 git lab flavored markdown이라고 되어 있죠? flavored markdown.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깃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 기능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깃랩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 마크다운 신택스 가이드라고 해서 이 마크다운을 만든 사람의 이 블로그에 그 마크다운의 문법이나 이러한 어떤 철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문서 시스템인지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우리 수업에 마크다운 한글 매뉴얼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이 매뉴얼인데요.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은 요거죠. 목록을 하고 싶다. 순서가 없는 목록을 하고 싶다면 앞에 별표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순서 없는 목록이 나온다. 그리고 숫자 1을 적고 순서 있는 목록을 하면 그것이 순서가 있는 목록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목을 적고 싶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을 적고 싶다면 앞에 샵 하나를 쓰고 그 다음 크기의 제목을 쓰고 싶다면 샵 두 개, 3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작성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 있는 것을 따라해 보시면 금방 마크다운이 손에 익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마크다운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위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직은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 컨트롤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키보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빠르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긴랩의 이 링크 있죠? 긴랩 favorite markdow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긴랩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마크다운의 문법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긴랩에서 마크다운은 뭐 커밋 메시지라든지 또는 커멘트 월 포스트, 그러니까 월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머지 리퀘스트, 마일스톤즈, 위키 페이지와 같은 곳에서 이 긴랩 flavoring markdown, 줄여서 GF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크다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링크를 걸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릴 거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단따옴표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따옴표가 아니라 이 영어로는 그레이브 액센트 그리고 우리말로는 억기호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요거는 이 키보드상에서 탭키 왼쪽 탭키 위에 보시면 물결이 있죠. 그 물결 밑에 있는 키가 바로 억기호라고 하는 건데요. 저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제가 우리 이슈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세이브 체인지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코드의 어떤 키워드의 타입에 따라서 강조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엔터를 쳤을 때 그대로 코드의 이 형태가 유지돼서 출력되는 형태의 내용을 여러분이 작성하고 싶을 때는 억기호를 3개로 시작하고 억기호 3개로 끝나는 형태의 이 포맷을 작성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이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골뱅이 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언급하고 싶을 때 저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현재 이 프로젝트의 동료 중에 하나인 이고잉이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여기에다 언급하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at 표시, 골뱅이라고도 하죠. 저걸 하고 하면 이렇게 suggest가 뜹니다. 저 중에서 이고잉을 선택하고 제가 여기서 save change를 하면 자, 여기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이것을 클릭하면 그 이고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샵 12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슈를 여러분이 언급하고 싶을 때 저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샵을 하면 자,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 중에서 요걸 클릭하면 4655번에 해당되는 이슈의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커밋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면 그 커밋의 커밋 해시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커밋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커밋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제가 세컨드 커밋을 이슈 안에서 언급하고 싶다면 요 앞에 있는 요 커밋 아이디인 커밋 해시라고도 부르는 요것을 카피합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 내용을 자, 이 이슈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 커밋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요것을 클릭하면 그 커밋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 문서를 열람하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